자, 어깨 이 상태로 이렇게 으쓱. 아, 너무 무시했어요. 말도 안 돼. 이제 5분 운동하셨습니다. 와, 이거 1000까지 하면 조회수 1000만이야. 대박이다. 아, 우리 컨텐츠 잘못 정한 거야. 와, 이거 하늘을 나는 느낌인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 미라클 갑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 비행기를 타고 여기 부산으로 날아왔습니다. 이 두 연약한 친구들을 데리고 제가 운동을 하러 왔어요. 이 연약한 녀석들 잘 지냈나? 이 형은 맨날 저보고 나약하다고 맨날 누워있는 건 이 형이거든요. 친구 있으면 회의 가서 안 된다고. 넌 요즘 좀 운동 좀 하고 있어? 저는 안 해도 실전학습 근육이 있기 때문에 평소는. 여러분 보셨죠? 이 두 녀석이 저를 어떻게 한번 이겨보려고 하는데 긴장도 되지 않습니다. 저희를 코치해 주실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선생님 들어와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정인입니다. 너무 좋은데요, 시설이? 휠체어를 타고 다니기가 너무 좋아요. 걸리는 게 없어요. 맞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어댑핏이라고 이제 장애인분들이나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운동을 조금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구성을 했고, 저는 부산분들 상남자라고 생각해서 무릎 꿇는 거 못 볼 줄 알았는데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게 너무 약간 차인표 같은. 아, 제가요? 네, 너무 약간 스윗하신데요? 그럼 선생님, 오늘 저희가 어떤 운동을 하면 됩니까? 그 여러 가지 종목 중에서 크로스핏. 크로스핏이요? 크로스핏 아시죠? 근데 휠체어 타고 크로스핏이 가능해요? 사실 크로스핏은 이제 뭐 노인분들이나 어린이나 뭐 장애인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으로 처음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2대2 팀전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 회원분들 중에서 지금 열심히 운동하고 있는 우리 홍태빈 회원님이랑 같이 2대2로 팀을 구성해가지고 운동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태빈이가 또 팬이잖아요. 맞죠? 맞잖아요, 그죠? 왜 아닌 것처럼 해? 아까 나랑 인사했잖아. 팬이기도 하고 이러니까 우리 박이님이 조금 잘 이끌어주시면서 네. 같은 팀으로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몸풀기 먼저 조금 간단하게 하고 알겠습니다. 오늘 무슨 동작을 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쉽죠? 진성이 이런 운동하는구나. 위형 헬스장 가서 찍은 영상 보셨어요? 봤어요. 그런 걸 보통 그 겉으로 보여지는 운동 막. 자, 오늘은 덤벨 그리고 로잉 머신 가지고 운동을 할 건데, 각오 한마디. 각오 한마디? 네. 뭘 너랑 하는데 과거가 필요하나? 네, 우리 화이팅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저기 옆에 보면 타이머가 있어요. 네. 자, 화이팅! 화이팅! 3, 2, 1, 고! 자, 스네치 10개. 유현아. 어? 네가 많이 타라. 아니, 그러지 마, 제발. 자, 이제 2세트째 돌입했습니다. 와, 야, 이거 힘들다. 와. 아, 너무 무시했어요. 말도 안 돼. 이거. 지금 1분 30초 운동했어요. 이거 원래 이래요? 원래 이래. 저거 이거 고장난 거 아니에요? 고장난 거 아니에요? 빨리 가요. 여섯. 야, 유현아, 우리 좀 천천히 하자. 저거 우리가 해야 돼, 나머지. 좀만 쉬자. 이제 5분 운동하셨습니다. 와. 요새 운동 안 하더만 엄청 잘한다, 진짜. 자, 교체. 자, 로잉은 휴식 없이 계속 갑니다. 왜 1식밖에 안 올라가? 아, 이거는 처음에 힘주면 안 되겠네요, 이거는. 이거는 계속 이거. 길게 타야 돼요, 로잉 머신은. 끝까지 마라톤처럼 길게 갈 수 있게. 실수했다. 와, 근데 태빈이 진짜 잘한 거다. 이거 자, 어떻게 했냐, 너? 계속 가세요, 계속. 태빈이 칭찬 그만하고. 빨리 가요. 계속 움직여요. 와. 계속 움직이세요. 움직여요! 오, 걸렸다! 아니, 고장난 것 같아요. 자, 덤벨 다 됐으면 바꾸세요. 됐어. 자, 우리 지금 위팀은 570. 진성팀은 510. 진성아, 이거 1000까지 하면 조회수 1000만이야. 가자. 1000만 가자. 그럼 진성이 950까지, 저는 1000까지 어때요? 아, 좋아요. 싫어요? 자, 마지막 10m. 3, 2, 1. 나이스. 와. 자, 31분 5초.
고생하셨습니다. 아, 나와. 나. 반말하는 애죠? 여덟. 와. 오케이. 와. 대박이다. 아, 우리 컨텐츠 잘못 정한 것 같아요. 너가 극적으로 편집해봐. 진짜 죽을 것 같아. 다음부터 이런 컨텐츠 하지 마요. 어? 여러분 스킵 버튼 누르지 마세요.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을 이용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돼.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수업 진행하게 된 박예복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박이님 좌식 생활하기 때문에 의자에서 할 수 있는 운동으로 진행을 일단 먼저 해볼게요. 네, 선생님 근데 비대면으로 이거 진짜 운동 가능한 건가요? 몸이 불편하다고 해서 운동을 못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경추를 손상을 입으셨었던 거잖아요. 움직이시는데 이상이 있으신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아래로 한번 숙여보시고요. 자, 어깨 이 상태로 이렇게 으쓱 어깨 으쓱 하시는 거 문제 없으시고 요거 한번 1세트 한번 해볼게요. 10개만 해볼게요. 네. 들이마시고 허리 펴면서 쭉 들이마시고 최대한 더 들이마세요. 그리고 내뱉으세요. 후 웃음 찾는 것 같은데? 아싸리 웃으시고 아싸리 웃으시고. 아 선생님 이거 진짜 도구 없어도 충분히 힘드네요 선생님. 이거 힘들어요. 이거 수익원을 움직일 수는 없지만 불수익원들이 이걸 움직이게 돼요. 그러니까 호흡으로 네, 코어를 좀 강화시키는 방법이에요. 선생님, 근데 그러면 다른 분들이랑도 이렇게 비대면 수업 많이 하세요? 장애의 특성이 비슷한 분들끼리. 장애인분들은 1:1 아니면 2:1 이렇게 하고 뭐 비장애인분들은 그룹으로도 많이 해요. 여기에서 조금 올려. 입으로 와서 팔꿈치를 당겨주세요. 네. 입으로 와서. 자, 돌리고 고개 돌리고. 하나, 둘. 운동 돼요? 네, 이게 운동이 되네요. 시작! 하나, 둘. 셋, 아홉, 열. 와. 만세 쭉 하면서 쭉 풀어주고. 많이 아파요? 진짜 진전이 보이는 수강생 보신 적 있어요? 발달장애 학생인데 원래는 신체 활동뿐만 아니라 일상 자체가 좀 불가능했었던 친구인데 근데 같이 계속 꾸준하게 계속 운동을 하다 보니까 지금 그 친구가 몸을 어떻게 쓰냐면 뒤로 백덤블링을 해, 트럼플린에서. 장애 종류나 뭐 이제 정도의 차이랑 상관없이 그러니까 맞춤형 운동이 가능하다는 소리네요. 개인 특성에 맞춤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못하고 이러는 거는 전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돼요. 하다못해 사지를 못 쓰는 친구도 이렇게 턱으로도 운동을 해요. 내가 신체가 불편하다고 해서 자신감 없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동 불편을 가지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들 때문에 참여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겠다 해서 이제 비대면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애가 있든 없든 건강하게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누구나 운동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자. 설계하고 기획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에 이런 배리어프리 공간으로 세팅을 시작했어요. 스포츠 활동이라는 거는 신체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심신의 문제를 전부 다 같이 해결할 수 있는 전인적 교육이 돼요. 근데 이제 몸이 불편하다고 해서 막 움직이지 않고 막 그러면 더 나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를 출산하신 선천성 뇌성마비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몸이 불편한 것과 건강하지 못한 것은 다르다. 몸이 불편한 장애가 있는 엄마였을진 모르겠지만 나를 건강한 엄마로 내 아이가 기억하게 해달라고 말씀하셨어요.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자체를 이제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 모르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우선 신청을 해보시면 하고 나서에 대한 판단을 해도 늦지 않았다. 저희 센터에 거의 한 30-40% 정도 이상은 아 진짜요? 네, 바우처 활용하고 계세요. 그걸 이용하시면 그래도 조금 저렴하거나 거의 이제 본인 자비가 없이 필요성을 느낀다면 생각하지 말고 신청하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신의 기능 상태에 맞게 운동을 해나가시는 게 보다 더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을 쓸 수 있는 기관들은 특별하게 잡혀있는 게 아니고요. 태권도장, 유도장, 뭐 검도장 각기 종목에서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는 기관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관들도 좀 자신 있게 등록을 좀 많이 해주세요. 그렇게 된다면은 장애인분들이 자신 있게 나올 수 있는 시점이 금방 오지 않을까. 저는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을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라에서 이렇게 지원도 해주는데 우리가 안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전 살기 위해서 운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제가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운동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제 나름대로 운동 진짜 열심히 해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보다 힘든 운동은 없었습니다. 진짜 여러분 꼭 참여하셔서 건강해지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 미라클! 와, 이거 하늘을 나는 거 같은데. 괜찮으신가요? 네. 괜찮으신가요? 와, 잘한다. 좋네요. 네. 이제 해야 될 거. 네. 선생님, 자, 1초만. 괜찮아요? 빨리. 잠깐만. 나 지금 손. 오케이. 컷. 됐어요. 들어가 보세요. 됐어요. 컷.